자, 악관절은 이제 이쪽에 있고요. 협골공이 있습니다. 협골공을 사이로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는 교근, 내측 익돌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는 외측 익돌근이 되고 약간 위쪽으로는 이제 축두근이 되겠습니다. 자, 예, 수장을 이용해 가지고 턱을 조이고요. 그다음에 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로 밀착해서 애플로라지를 합니다. 자, 이때 피수첩으로 입을 벌리라고 하세요. 자, 오프 천천히 벌리세요. 벌리면 저는 닫습니다. 다시, 자, 천천히 닫으세요. 천천히 닫으시면은 저는 입을 벌립니다. 근육이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저는 위로 입을 다물고 피수자는 오픈하고. 자, 천천히. 예, 저는 입을 다물고 입을 열고. 예, 피수자는 입을 다물고. 자, 이렇게 되면 턱을 벌리고 닫는 근육이 자체적으로 스트레칭도 되지만 여기 정션에서 악관절에 장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악관절 운동에도 도움을 줍니다.